할때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 죽기 살기로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갔다가 태극기 집회 100몇 차례인가요? 200몇 차례인가요?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선도했던 사람 누굽니까?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에요.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. 남들 찍소리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나와서 독립운동하듯이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고 떠들어주었던 사람은 조원진입니다. 조원진이가 나와서 태극기 휘두르면서 매주 토요일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끌고 아스팔트를 누벼갖고 사실 갖다가 늘 문재인이 가슴을 갖다 섬뜩하게 만들었던 것은 조원진이었고요. 전 조원진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